김뜻은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. 뭐야? 물먹는 하마야 뭐야? 나 지금 굶주렸으니까 조용해라. 아니 다이어트 시도만 도대체 몇 번째임? 건들지 마라고 했다. 왜 또 그래 왜? 니들 또 싸우는 거야? 아니요. 엄마 김뜻이 자꾸 놀래요. 엄마 김뜻은이 우리 집 물 다 걷어내겠어요. 아이고 뜻은아 배고프면 그냥 밥을 먹어. 아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야 돼요. 퍽이나. 아 근데 왜 이렇게 계속 배가 고프지? 뱃속에 거지라도 들었나? 아 진짜 죽겠네 죽겠어. 아 왜 밥을 안 내려줘. 아 진짜 배고파서 돌아가시겠네. 물만 내리지 말고 밥을 달라고. 밥을 밥 좀 주세요. 네 밥 좀 주세요. 네. 아 안 되겠다. 그냥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래요. 내가 그럴 줄 알았다. 엄마 저 냉장고에 피자 데워서 먹어도 되죠? 아유 그래 알아서 해. 아 왜 피자 내가 남겨놓은 거라고. 엄마가 된다고 했거든. 아 진짜. 잠시 후. 아 진짜 고소하다 고소해. 맛있어? 조용해라. 행복해? 아 가라 지금 세상 너무 행복하니까. 그래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. 내가 피자님 앞을 한번 참는다. 그래 이거지 너무 고소해. 이 타이밍에 피클 들어와 줘야지. 암 아 곤란해. 잠시 후. 아니 너희들 웬일로 사이좋게 같이 TV를 봐? 엄마! 엄마도 이거 보세요! 뭔데? 순대국밥이라고 영화인데 완전 흥미진진해요! 맞아요! 완전 흥미진진! 끝났는데? 와 완전 시간순삭 대박! 다른 거 뭐하나 틀어봐 김뜻이! 오케이! 엄마 장 보고 와서 바로 밥 해줄 테니까 사이좋게 기다려! 네 엄마! 다녀오세요! 아 근데 왜 이렇게 졸리냐? 야 김뜻이 엄마 오면 나 깨워라! 아 나도 졸린데 아 좀만 잘까? 다들 자네? 떡떡 그 아무도 없는가? 어 웬일이야? 잘 지내냐? 그냥 사는 거 똑같지 뭐. 야 나는 죽겠다. 우리 주인 또 다이어트 한대. 야 조금만 참아. 저번처럼 요요 오면 몇 배로 더 먹을 거니까. 아 도저히 못 견디겠어. 그래서 말인데 아 우리 한 번만 집 바꾸자. 아 싫어 난 여기 만족함. 아 어떻게 한 번만 좀 안 될까? 어 안 돼. 아 알았다. 어 힘내라. 나 먹던 거 마저 먹어야 돼서. 그럼 그날 밤 아빠 저 이상해요. 왜 그래 우리 딸? 배고파요. 에이 밤 10시니까 당연히 배고프지. 라면 하나 끓여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비추야. 아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. 우리 딸 쓰러지면 안 되지. 그럼 끓여먹어. 아 아니다 참을래요. 이럴 거면 왜 물어본 거야? 아 물 한 잔 먹고 얼른 자. 그래야겠어요. 아 요즘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? 요즘이 아니라 항상 배고프면서. 아빠 뭐라고요? 아 아무것도 아니야. 아 진짜 배고파. 아 진짜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? 아 진짜 왜 이렇게 배고프냐. 아 죽겠네. 아 물은 배 안 찬다고. 물 좀 그만 내려. 아 배고파 진짜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. 아 배고파 죽겠네. 뱃속에 거지라도 들었나. 아 배고파 죽겠네. 뱃속에 거지라도 들었나. 뱃속에 거지라도 들었나. 컷. 이것도 좀 봐주세요.